심야는 미연님 사진을 가져갔는데요. 미연님 같이 해달라기보다는 이런 무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홍조 커버를 해주셨는데 정말 딱 이거 하나만 깜빡하고 못 알아왔어요. 화대는 이 두 가지 섞어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베이스를 올려주신 다음에 컨실러는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좋아서 알아보니까 유명한 제품들이더라고요. 저 되게 촉촉해서 저도 구매해볼까봐요. 손에 힘을 최대한 풀고 터치한 듯 안 한 듯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길더라고요. 아이프라이머는 메리소드 걸 사용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이프라이머를 잘 쓰는데 아이프라이머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메리소드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섀도우는 롬앤의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 사용해주셨습니다. 이 쌤의 손 테크닉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팔레트는 원래 저한테 좀 붉게 올라오는 편인데 쌤의 스킬 덕분에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또 컨실러 펜슬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꾸실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 이걸로 터치 해주셨습니다. 언더에 섀도우 깔아줄 때는 마조리카 섀도우로 쉬머한 걸로 먼저 얇게 깔고 섀도우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특유의 매트 한 곳만 올렸을 때 좀 텁텁한 느낌이었는데 요거랑 같이 올리니까 조금 더 미세하게 무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뷰러는 시세이도 거 사용을 해주셨는데 부분 뷰러도 시세이도 거였습니다. 쉐딩은 미샤 거 사용해주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미샤 제품이었는데 요게 색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쉐딩을 엄청 꼼꼼히 해주셨는데 이것도 포인트가 손에 힘을 최대한 풀고 쌤의 손 테크닉을 가미한 터치가 포인트였습니다. 작은 브러쉬 사용해주셔서 이렇게 헤어라인까지 아주 정교하게 쉐이딩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헤어라인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아이브로우 펜슬과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가이드 진한 음영으로는 홀리카홀리카 피스 아이섀도우 다크 에스프레소를 사용해주셨어요. 아이라이너는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사용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안 번진다고 쌤이 저한테 영업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삼각존에는 요 두 컬러를 섞어서 음영 넣어주셨는데 요 음영을 넣고서 더 눈이 확장돼 보이더라고요. 뒤쪽으로 음영을 요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속눈썹은 아이미 붙여주셨는데 이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그나마 비슷한 게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는 픽서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치카이키코 제품 사용해주셨어요. 이게 깔끔하게 마스카라가 잘 돼서 한참 저도 사용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불고데까지 해주고 언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미샤 섀도우 사용해주셨는데 이거 하니까 눈이 엄청 또렷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미샤의 싱글 섀도우였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는 디올의 백스테이지 사용해주셨어요. 그리고 쉐딩을 정말 정교하게 한 번 더 해주셨는데 쉐딩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같이 한번 선생님의 손 스킬 감상해보겠습니다. 작은 브러쉬로 뭉친 부분도 풀어주시면서 블렌딩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컨실러로 팟 정리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 컨실러로 정리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메이크업할 땐 이렇게까진 못할 것 같아요. 파우더는 루나 제품 사용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반가운 브러쉬. 저는 이 브러쉬가 집에 4개나 있거든요. 쌤도 이 브러쉬가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러셔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완전 핑크 느낌보다는 좀 눌린 핑크 느낌으로 올려주셨어요. 한 번 더 이렇게 팟 정리를 해주시고 브로우는 슈에무라 펜슬 사용하셨는데 이날 제 눈썹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도 예쁘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눈썹 결도 살려주셨어요. 대망의 헤어는 시은쌤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립은 매트하게 해주셨는데 먼저 레미유의 빈티지 로즈를 베이스로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이 컬러 좋아하거든요. 완전 예쁜 로즈 컬러거든요.
그리고 킹 뮤트라슈로 포인트를 넣어주셨어요. 이 조합은 가을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쉐딩으로 코랑 턱도 다시 만져주셨어요. 다른 것보다 컨실러랑 쉐딩을 정말 정교하게 계속 해주시는 느낌? 머리할 때는 쌤이 밑에를 약간만 꺾으면 세련된 느낌이 난다고 고데기 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볼륨을 주면서 그냥 내려놓는다 정도 이렇게. 오. 볼륨 주는 척하면서 그냥 내려놓는. 꺾지 않을 때 꺾지 않는 손이 중요합니다. 오. 이 볼륨이 주는 높이는 네. 다 똑같아야 돼요. 단마다. 어디는 여기다 주고 여기 위에는 위에다 주면 이게 단단히 다 틀리잖아요. 어차피 다 끝났지만 여기부터 초점이 나가는데 웨찬 오일을 발라주셨습니다. 약간 머리를 털면서 바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딱 볼륨을 주는 높이가 여기나 살짝 밑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대박 세련돼 보여. 이렇게 해서 잡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짜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날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A2G 크리스틴 12.7mm 껴줬어요. 근데 여기 조명이 살짝 노란 부분이 있어서 보정을 해도 약간 노란기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청 웜해 보이는데 집에서 다시 찍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웜하지 않죠. 엄청 깔끔하면서 헤어도 세련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서도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너무 성공적인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날 쇼츠를 많이 찍었는데 다들 이 메이크업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샵에서 받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